자, 첫 번째 뉴스 김어준 퇴출입니다. 김어준 씨가 결국 TBS를 그만두고 새로운 뉴스 공장을 만들었죠. 윤석열이 당선되고 또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면서 대놓고 언론 탄압을 감행했습니다. 결국 정권에 맞지 않는,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이십니까? 저는 김어준 씨도 대단한데 5일 만에 100만 구독자를 만들어준 게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? 윤석열과 오세훈의 언론 탄압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든든하게 밀어주고 후원해주는 게 우리 국민들이신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자, 함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. 민주주의 역행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! 자, 두 번째 소식은 윤석열의 나경원 겁박 소식입니다. 윤심 당대표, 친윤 당대표를 위해 전당대회 룰까지 바꾼 윤석열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이 당대표 자리를 위협하니까 나경원을 공공연하게 겁박하고 있죠.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반윤의 우두머리다, 건방지다, 당 분탄지은 이준석, 유승민으로 족하다는 표현까지 국힘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나경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도리어 해임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자기 편에게까지 공포, 폭압 정치를 벌이는 게 누구죠? 구호 외쳐보겠습니다. 폭압 정치, 공포 정치, 윤석열은 퇴진하라! 자, 세 번째 소식입니다. 우리 국민들을 제일 불안하게 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. 전술핵 재배치, 자체 핵무장 등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이야기입니다. 며칠 전 2023년 외교부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윤석열이 북한에 대해 대량 응징 보복을 해야 한다느니,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느니, 자체 핵무장도 해야 한다느니, 이런 전쟁 망언들을 이어갔습니다. 윤석열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? 나라의 운명을 전쟁이라는 백척 간두 위에 올려놓은 윤석열을 가면두면 정말 전쟁 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함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. 전쟁이 고조시키는 윤석열은 퇴진하라! 자, 이 세 가지 외에도 이태원 특수본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소식도 들으셨죠?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? 진짜 윗선들은 책임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 수사로 종결됐습니다.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 이대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?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?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단 한 가지, 윤석열 퇴진시키면 이 모든 문제가 다 정상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이번 주 퇴진 뉴스를 마치고